자리 정말 맞죠? 상혁 오빠 너무 잘생긴 거 봐. 나 들어와서 깜짝 놀랐잖아. 나 기분 너무 좋잖아. 오자마자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은하야, 듣고 있니? 시작한 지 5초 만에 네가 그립다. 다른 게스트를 그리워하는 나.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애인, 친구, 동료, 심지어 가족에게도 내가 너무 속문처럼 굴었나? 내가 너무 양심이 없었나? 느껴질 때 난 이렇게 묻고 싶다.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양심 고백하고 선물 받고 힐링하는 시간. 나만 쓰레기야. 자, 러블게임의 빛입니다. 태양열 김상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상혁입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김상혁 씨 안녕하세요. 자, 아이고. 그리고 네. 이 너튜브계 라이징 스타라고 예, 그리고 정말 너튜브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개그우먼 예, 부캐로도 활동 중인 박세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튜브에서 또 서준맘으로 활약하고 있는 네. 박세미라고 합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서준맘 아니에요. 8391님 맞습니다. 서준맘 맞고요. 아이는 어떻게 하고 생방 하러 오셨어요? 아니, 애기는 엄마한테 지금 맡겼지. 이런 부캐입니다. 너튜브계 라이징 스타인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으니까 네. 본인 자기 PR 좀 부탁드려요. 네, 아까 말했듯이 또 PC대학에서 서준맘으로 네. 활약하고 있고 맞아요. 또 개인 채널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말고도 친구들이랑 또 너튜브도 하고 있고 여기저기에 또 틀면 요새는 또 틀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감사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박세미입니다. 개그우먼 박세미 씨입니다. 네. 뭐 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시면 배우 유인나 씨하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아니 그냥 가만히 계셔주셔도 네, 너무 비슷해요. 네. 유인나 씨랑 그냥 웃기만 해도 예. 아니 근데 남자 그 배우 정태우 씨랑 또 닮은 꼴이 태우 있어서 형. 정태우 예. 네,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시죠? 아, 네. 활동을 같이 많이 하던 네. 네. 저는 그래서 좀 미녀의 그 아내분을 만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저는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아. 저도 그렇게 잘생긴 이제 남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미녀가 잘생긴 맞죠, 맞죠. 배우들을 이제 만나는 거니까요.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닮은 꼴이 그 정태훈님 말고도 또 한채아 씨? 보면 한채아 씨? 맞아요. 아, 약간 유도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근데 한채아 씨 그냥 설마 하고 했는데 카메라 보시고 예 이런 느낌입니다. 얼핏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얼핏 네. 딱 1초 한 채야? 있어요. 있기는 있어. 있습니다. 있어요. 아예 없진 않고. 예. 최강희 님이 왔는데 김수진 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어떻게 평소에 좀 들어보셨어요? 최강희. 최근에 좀 많이 듣고 그쵸? 있고요. 예.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아, 근데 이분이 말해주셨으니까. 뭐야. 제 입으로 말한 거 아닙니다. 네. 네. 누가 하셨죠. 예. 맞아요. 아, 이제 본인 입으로 한 채하면 얘기했지만 최강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최강희 씨의 그 귀여운 또 느낌이 있습니다. 다 있네요 진짜. 근데 여러 개의 그런 캐릭터들이 얼굴에 있으면 뭐가 좋아요? 뭐가 좋냐면 일단 근데 사실 제가 좀 지금 류인나 한채야 좀 이렇게 이쁜 사람들만 네.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사실 이제 야구 선수 윤성민 선수님도 얼굴이 있고 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신동엽 선배님도 있고. 근데 신동엽 씨는 왜 극구 부인하셨어요? 아, 극구 부인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너무 닮으면 사람이 좀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또 닮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신동엽 선배님. 근데 이제 윤성민 씨보다는 사진을 지금 스태프분들이 띄워주셨는데 윤성민 선수보다는 신동엽 씨에 훨씬 가깝죠. 그리고 약간 또 섹시함이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 유인나는 아닌 것 같다며 지금 문자에 예, 여러분 문자를 한 번만 보내셔도 저희가 다 봅니다. 아, 여러 번 얘기하시나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예. 처음에를 부정할 수도 있어요. 너 유인나 안 닮았다 할 수 있는데 예. 진짜 화가 나는 건 예. 유인나 씨를 봤을 때 예. 제 얼굴이 보인대요. 그때 딱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유인나 씨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끔 광고나 CF에 나오시는 거 보잖아요. 전 줄 알아요. 전 줄 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예. 다들. 이종현님이 체리나 씨 닮았어요. 이종현님께 선물 갑니다.
그렇네. 눈매가 체리나 씨가 있네요. 리나 누나도 있구나. 있네. 많이 있네요. 최강희 씨, 체리나 씨. 아니, 그러니까 연기자 하기에 너무 좋은 얼굴입니다. 여러 에이.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오늘 귀 기울여 주시고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여러 캐릭터들도 찾아주시고요. 네, 너무나 아름다운 개그우먼 박세미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익명을 요청한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양심 고백이에요. 뭐 어떤 양심 고백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얼마 전 부산 출장 일정이 잡혔어요. 그걸 안 옆자리 선배가 신나서는 어 자기야 부산 출장 간다며? 부산하면 씨앗호떡 아이가 우리 선후배 아이가 날 위해 씨앗호떡 사다 줄 거지? 그치? 맞지? 아 저 그게 일정 소화하기도 빠듯해서 구경도 못할 것 같은데 웬일이니 웬일이야? 누가 들으면 내가 자기한테 직접 만들어 오라는 줄 알겠다. 그냥 돈 주고 사오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아, 네 그럼 어떻게든 한번 사올게요. 어 그렇지 그렇지 자기 땡큐 베리 마치. 아 차차차차 맞다 부산 서면시장에 있는 원조 씨앗 호떡집에서 사야 하는 거 알지? 거기 거 아니면 사와봤자야. 선배의 닭달에 일정을 마치고 40분 걸리는 서면까지 가서 씨앗 호떡 줄을 서고 있었죠. 그때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 자기야 아직 호떡 안 샀지? 내가 이미 호떡을 3개나 먹어서 호떡은 이제 물리네. 나 동네파전이 땡기는데 그걸로 부탁해. 아 저 이미 씨앗 호떡 줄 서고 있었는데. 아우 호떡 얘기하지도 말어. 입천장 다 데워가지고 3년 동안은 진짜 안 먹을 것 같아. 파전 사 가봤자 다 식어서 맛없을 것 같은데. 그 걱정을 자기가 왜 해? 후라이팬이 왜 있겠어? 전자레인지가 왜 있겠어? 그냥 자기는 사오기만 하면 돼. 내가 알아서 데필 테니까. 안 사가면 한 달은 삐질 것 같아서 어거지로 사다 줬죠. 지난주엔 포항 출장 일정이 잡혔는데 자기야 이번엔 포항 간다며? 요즘 과메기철인 거 알지? 과메기 좀 사와. 아 이번엔 진짜 일정이 빠듯해요. 요즘엔 온라인 구매가 더 좋대요. 웬일이니 웬일이야? 아니 자기가 과메기를 직접 손질해? 그냥 손질된 과메기 사오기만 하면 되잖아. 뭘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출장 갈 때마다 부담 주는 선배가 싫어서 팀장님에게 일러바친 나만 쓰레기야. 문자 주제 알려드립니다. 부담입니다. 부담이 돼 부담스러웠던 말과 행동 보내주세요. 또 내가 해봤던 부담스러운 부탁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부담하면 뭐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과한 애교 그쵸. 이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거 과한 또 이제 그 과한 관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 그 아직 그런 안부 물어볼 정도는 아닌데 그 관심을 너무 두고 물어봐 주시면 오히려 그 불편하거든요. 자리에 아직 다 엉덩이 닿지도 않았어. 앉으려고 하는데 야 소연이 소개시켜줄 남자 없냐? 소개팅 해줄 남자 없냐고 막 아직 다 앉지도 않았는데 진짜 일어나서 나가고 싶어요. 나한테 진짜 너 왜 이래? 관심 좀 예 그런 거 있고.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맨 앞에 I. 아 I세요? 저는 E가 나오긴 해요. 저는 I예요. 근데 I에 가까운 E인 것 같아요. 혹시 네. 저는 완전 대문자 E예요. 네. 외향적이시구나.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렇게 먼저 막 말 거거나 다가오나 오거나 네. 이러면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잘 경험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런 게 그냥 관심은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게 하지 않았나. 사실 싶네요. 오늘 첫 만남인데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오케이. 마치 한 막 2, 3년 안 동생처럼. 네. 막 이래가지고 아니 은지 하는 거 잘 들었어요 막 이래가지고 아 이제 우리는 아직 좀 친해지려면 좀 오늘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사회성 있고 좋긴 한데 너무 부럽죠. 맞아. 너무 부러워요. 일단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부담이 될 때가 있긴 약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네. 맞아. 아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굉장히 파이팅도 넘치시니까 약간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하고 상혁 씨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면서 부담이 막 점점 막 아 또 제가 또 예.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와가지고 막 말을 어머 안녕하세요 뭐야 어디 사세요 네. 이렇게 말 걸었어요. 네. 그리고 잠깐 한눈 팔고 보면 없어요. 자리를 이동하죠. 나는 그 마음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한테는 뭐
너무 이런 상황이 부담이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의 그렇죠. 성향 가지신 분이 더 많겠죠. 아무래도 맞아, 맞아. 예, 경험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에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7527님이 목소리는 홍현이네. 목소리 홍현이 씨 닮았다는 얘기를 아 그거를 제가 느껴요. 아. 왜냐면 이게 저도 예전 막 돌잔치 행사도 많이 네네네. 하고 네. 여기저기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원래는 굉장히 깨꼬리였거든요. 진짜 아. 목소리가.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목소리가 허스키해지면서 아. 약간 좀 비슷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목소리가 허스키해지면서 약간 소리를 코로 빼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해도 될 거를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아, 코로. 노래 부를 때 좋은데 약간 그렇죠. 아, 약간 콧소리 네. 섞여서 노래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 괜찮습니다. 네네 뭐 괜찮습니다. 네네 네. 이제 지금 하는 것도 잘 되고 있잖아요. 어, 아, 예. 학원 다녀볼게요. 어떻게 노래 하시라고 어? 하면 아, 트로트 하시. 어 트로트 하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콧소리 넣어서. 좋다. 네, 나중에 너튜브에서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부담되는 경험담 보내주시고요. K-Will 이러지 마 제발. 이러지 마 제발. 떠나지 마 제발. Don't know why. Don't know why. 피도 하루는 유리창 넘어. 이러지 마 제발. K-Will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말과 행동 읽어드립니다. 어메라님 주셨습니다. 네. 아니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부담. 아. 너무 불편해요. 호칭이 부담스러울 때가 좀 있죠. 뭐 일단은 자기가 뭐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대가도 네. 있어요. 그대가 올 때 이렇게 그냥 정말 누구에게나 그대가. 아 이게 연인이 아니라 그냥 친구나 이렇게 자기라고 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뭐 삼촌 예. 언니처럼 예. 자기 그대. 그렇죠. 1804님 울 남편 애교가 부담스러워요. 사람 많은 데서도 아가야 이러고 시부모님 앞에서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부담돼요. 아, 그렇죠. 아 맞아 아가야라고 호칭을 쓰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작가 나이가 거의 한 서른 후반이었는데도 얘기하실 때 아가야 뭐 작가한테 얘기를 하는데 아가야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또 선생님이 계셨어요. 약간 자기야랑 좀 비슷하네요. 약간 그런 거죠. 예. 이준상님 네, MBTI I인데 팀원들이 자꾸 E일 것 같다고 재밌는 거 뭐 없어? 얘기 좀 해봐. 그럴 때 좀 힘들었어요. 이거 너무 이해하죠. 아, 이거 네. 개그맨들이 딱 왔는데 야 개그맨 그래 그쵸, 진짜 많이 해. 그래. 어떻게 해봐. 이거 뭐 어떻게 해 여기서. 가수는 약간 뭐 노래 불러봐 이런 거 안 해요. 분위기를 띄워봐 뭐 이런 거. 괜히 이제 노래하는 자리에서 그 저희가 부른 노래를 신청해 놓죠. 부담이다. 어떻게 노래방에서 그래. 특히 저는 보컬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너무 부담이지. 더 힘들죠. 예, 네. 진짜 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BTI가 E여도 I에 가까운 E가 많은데 E야? 야 재밌는 거 없냐? 야 뭐라도 해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괜히 뭐 깔아주면 더 안 나오거든요. 그쵸, 먼저 깔리면. 맞아. 네. 맞아. 이런 얘기는 좀 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166님. 사무실 젊은 직원이 저한테만 완전 깍듯하게 90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고 눈 마주칠 때마다 계속 인사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오셨습니까? 하면서 완전 90도를 해. 아니 근데 인사는 하루에 한 번 마주칠 때 한 번 하시면 되지. 네. 헤어질 때 하시고. 근데 막 90도를 완전히. 너무 예의 차려면은 이게 오히려 약간 부담 거부감 네, 그렇죠. 또 선배님 입장으로 많이 대봤으니까 그래. 후배들이 막 그냥 맞아. 아, 안녕하세요 이 정도면 돼요. 90도로 막 꺾어가지고 막 오셨습니까 막 이러면은 나도 부담이지. 그거 너무 이해됩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그렇지. 뭐라고 한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2901님 네 저는 신혼 8개월 차예요. 아직 임신 계획이 없는데. 자꾸 직장에서 임신 생각 없냐고 부담을 주네요. 정작 양가 부모님은 조용하신데 회사가 더 부담이에요. 그래 이거 부모님들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유 이거 나는 근데 이런 부담 좀 느껴보고 싶다. 진짜 느껴보고 싶어. 갑자기 또 너무 또 급 슬퍼졌네요. 자 이분께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이 가고요. 예 이게 슬픈 얘기 아닌데 이렇게 슬퍼졌네. 왜 부담을 좀 BGM도 잘못한 것 같아. 너무 슬픈데 잠시 후 4부에 좀 분위기 좀 바꾸고 돌아올게요. 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서현의 러브게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김상혁, 박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만 네. 쓰레기야 이어드리고 있고요. 부담이 되는 경우 읽어드립니다. 신유진님. 제가 옷을 사면 어디 브랜드냐 물으면서 똑같이 사고 제가 화장 고치면 따라 고쳐요. 심지어 제가 일 때문에 디자인 배웠더니 저 따라 학원 다니는 거 있죠? 제가 하는 건 다 좋아 보인다며 따라하는 친구.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알리고 몰래 하게 된답니다. 그래. 근데 너무 손민수가 처음에는 괜찮은데 네. 너무 이렇게 다 되면은 부담스럽죠. 근데 좀 반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유진님이 네. 정말 센스 있고 누가 봤을 때 워너비야 워너비 맞아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발상 사고를 조금 전환하면 좀 훨씬 편안해지네요. 예. 박선미님. 네, 자꾸 남편 친구들 중 한 명만 소개해달라는 동네 언니. 없다고요. 볼 때마다 해달라고 해서 자꾸 연락도 쉽게 되네요. 소개팅. 네. 그게 정말 해주고 싶으면 말하기 전에 알아서 이제 해주는데. 그렇죠. 이제 자꾸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부담인 거죠. 그렇죠. 예. 박미선님. 저는 인터넷 검색으로 물건을 저렴하게 사거든요. 그걸 주변에서 알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상품 대신 사달라고 해요. 대신 구매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서 상품 사달라고 할 때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게 세일이라는 거는 딱 그때만 하는 건데 이게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야, 너 그거 2만 원에 샀어? 야, 내 것도 좀 해줘. 이런 거죠. 아니 어쨌든 이렇게 서치한다는 거는 본인이 이제 노력인데 그 노동을 하는 건데 맞아. 그거를 계속 이용하시면 아니면 또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 사면 하나 주는 2+1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럴 또 때. 그런 거를 사서 또 하자 그러면 또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분이. 그럼 진짜 여우지. 어렵네. 1920님 네, 같이 일하는 동생들한테 반찬을 한번 해다 줬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며 언니 다음엔 진미채 볶음 해달라며 은근히 반찬 주문을 하네요. 주문. 진미채도 비싼데요. 부담돼요. 근데 뭐 돈은 주시겠죠 설마. 아니 근데 돈을 받아도 부담이야. 그래. 다음에 장조림 해주세요. 받아도 부담이야 이게. 그죠 돈을. 아니 그 돈 주고 사지 다른 데다 진짜. 그러니까 진미채 진짜 비싸요 근데. 네. 그리고 이게 또 내가 늘 해도 어쩔 때 좀 짜게 될 때 있고 싱겁게 될 때 이게 조금씩 좀 다르잖아요. 그래. 네. 혼자 먹으면 막 하는데 남 주면 또 정성껏 하게 되잖아. 그렇지. 이게 부담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네요.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가고요. 나만 쓰레기야. 이번에 여자분인데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어떤 양심 고백이길래 또 익명을 요청하셨는지 함께 읽어드려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데 남편은 손때 묻은 물건이면 못 버리고 무조건 쟁여놓는 스타일이에요. 여보! 이 CD 플레이어 먼지만 잔뜩 쌓인 거 안 보여? 이제 좀 버리자. 안 돼. 이거 진짜 소중한 거야. 중학교 사춘기 시절 내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이거라고. 당신이 김현철 형님의 감성을 알아? 세상이 날 버린 것 같았을 때 현철 형님의 음악. 이렇게 들으면서 잘 컸는데. 버리기 싫다는 걸 진짜 길게도 얘기한다. 지겨워 정말. 추억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가 없다고. 이번에는 옷장 정리를 하는데 남편 대학교 과잠이 있더라고요. 여보! 이 과잠 삭은 거 봐. 25년도 넘는 옷이 용케 옷장에 있었어. 이거 진짜 버리자. 안 돼. 이건 진짜 소중한 거야. 와, 대학 4년 내내 입고 다녔는데 추억 돋는다. 신입생 때 같은 과장 입은 사람만 봐도 가서 인사했었지. 그때 내가 정말 따라다녔는데 말이야. 결국 삭을 대로 삭은 과잠은 다시 옷장에 들어갔죠. 한 번은 서랍 정리하다가 남편의 옛날 지갑을 발견했는데 터질 것처럼 퉁퉁하더라고요. 여보! 이 걸레짝 같은 지갑은 진짜 버린다. 실밥도 다 터졌어. 어머머머머머! 이 안에 빗발의 영수증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안 돼! 그거 다 내 추억이야. 이 종이 쪼가리들이 무슨 추억이야? 다 발에서 글씨 보이지도 않는구만. 아니 나는 다 알 수 있어. 이건 당신하고 처음 영화 본 날 영화 예매권이고 이건 우리 처음 여행 갔을 때 간 식당 영수증. 이건 또 내 첫 월급으로 산 부모님 선물 영수증. 이건 또 시작이네. 어? 이 상자는 뭐야? 어? 그러게. 그건 내가 버릴게. 당신 입에서 버린다는 말이 나온다고? 나봐.
놀아 했다. 아니 그건 내가 버리려고 마음 먹은 건데.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구 여친들이 준 연애 편지가 가득하더라고요. 아이고야. 아니 과거잖아. 과거 추억이야. 김상혁 조용! 추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남편 눈앞에서 편지들 북북 찢어버린 나만 쓰레기야? 아이고 또 추억이라고 했다 또. 아찔했어요 지금. 아. 예, 아찔. 아. 오늘 문자 주제 유물 대령이요입니다. 집에 고대 유물 같은 물건들 어떤 것들을 못 버리고 계신지 지금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아니 달력 정도는 정리해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달력을 못 버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옛날 찢는 그 감성. 아. 옛날 그러니까. 아니 좀 잘 정리를 하는 편이세요? 못 버리는 편이세요? 저는 그냥 반반이에요. 아 반반이에요? 네. 아니 세미 씨는 그 브이로그 보니까 네. 짐이 꽤 많던데 집에. 버리긴 버려요. 100% 사서 20, 30% 버리고 또 100%를 사서 20, 30%를 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꽉꽉 차는구나. 근데 좀 또 변명이 있습니다. 개그맨 개그우먼 같은 경우는요. 코너나 뭐 다른 걸 하다 보면 그 유튜브 같은 거 뭐 만들 소품 너튜브 같은 거 뭐 만들다 보면은 옛날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소품. 아니 나 이 얘기를 박나래 씨한테 똑같이 들었어. 박나래 씨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차 트렁크를 열면 뭐 짐이 다 쏟아질 정도로 짐이 많아. 좀 버려놔래야 이거.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없으면 그때 버렸던 그 모습 생각하면서 제 자신을 진짜로 원망해요. 그럼 못 버리는구나. 혹시 모르게 저도 막 이제 스피커 같은 거 차에 두세 개 놔두고 언제 어디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놀 때나. 그래도 여러분 뭐 달력이나 뭐 어떤 분들은 약 있잖아요. 약. 이거는 제조 일자 지나면 버려야 되는데 약도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정리해야지. 여러분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물 대령이요. 고대 유물들 못 버리는 물건들 뭐 삐삐 폴더폰 옛날 거 20년 전 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토로라 막 돌아가는 거. 옛날 폴더폰 있죠? 막 옛날 거. 동전 못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있어. 동전도 있어요. 진짜 그렇네. 뭐 보내주시면 그 동전도 됩니다. 동전도 진짜 비싼 동전이 있긴 한데. 아 그쵸. 그런 거 말고 쓰잘데기 없이. 맞아. 있는 게 있거든요. 김지연 살롱입니다. 버려 버려. 다 버려 버려 버려. 가진 거 버려 버려 버려. 그것 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버려. 김지현 살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버리지 못하는 유물 대령이요. 0297님. 지금 어머니와 같이 청취 중인데 44년 묵은 남자는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물어보시네요. 참고로 제가 44세 노총각입니다. 어머니 44세면 얼마나 좋은 나이고 얼마나 젊은 나이인데 어머니. 맞아. 요새는 진짜 너무 다들 동안이고 관리를 그럼요. 잘해서 44세면 너무 좋을 때입니다. 어머니. 네. 1212 네, 저희 엄마는 나무를 못 버리세요. 냉장고 인증샷 왔습니다. 네. 어떻게? 와, 나물 캐는 걸 좋아하셔서 봄에 냉이, 쑥, 뭐 이것저것 다 캐오시는데 어머. 집에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냉동실에 얼려둔 나물들이 넘쳐나요. 언제쯤 엄마가 나물에 미련을 버리실까요? 아니 근데 사온 것도 못 버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직접 캔 거는 난 이거 못 버릴 것 같아요. 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냉동실 영원설이라고. 냉동실에만 넣으면은 유통기한 같은 거 필요 없다. 아니 막 작년 설날 게 떡이 나온다니까요. 그래놓고서는 아내분들은요. 남편한테 미리 그걸 먹여보고 그 탈이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맨날 엄마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안 죽어. 안 죽어. 맞아. 양념해 먹으면은 맛 똑같아. 익히 먹으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와 진짜 대단하시다. 어머니의 나물 사랑. 인정입니다. 9163님. 엄마가 그렇게 소스를 안 버리고 냉동실에 모아두면서 이건 얼려서 괜찮대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냉동실만 들어가면 그냥 천년만년 가는 줄 알고. 냉장고 안에서도 계속 부패는 진행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8542님. 네, 우리 집엔 아빠가 모아두신 조선시대 엽전 상평통보가 있어요. 아빠 때문에 못 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좀 가치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엽전 정도면 흔하진 않은데. 상평통보 정도면은 요즘에 흔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8177님. 저는,
학생 때 쓰던 버스표요. 뭔가 이제 귀하다는 생각이 우와. 들어서 어머. 못 버리겠어요. 딸한테 물려줄까 생각 중이에요. 저 이거 보니까 완전 기억났어요. 저 몰라요. 완전 깨끗하게 보관돼 있어요. 완전 몰라요. 완전 이 알죠. 모양은 모르는데 이거를 10장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가위로 내가 잘라서 이걸 냈나? 그 말죽거리 영화 보면은 네. 10장을 좀 더 얇게 자른 다음에 11장 만들어서 내죠. 그런 게 있죠.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 티켓 얼마 안 해요 크기가. 이, 지금 이거 인증샷을 보니까 이게 생각나네요. 이거 혹시 그 오라이 시절인가요? 그건 더 오라이 시절 뒤일 거예요. 아 뒤에요? 오라이 할 때는 그 언니한테 요금을 아, 냈던 혹시 것 오라이 같고 시절도 아니, 저는 그쵸? 오라이 시절이 아니고 이 시절이에요 제가 이 시절 너무 동안이시다 진짜 약간 와. 이런 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학생들한테 약간 네. 좀 싸게 이렇게 그쵸 네. 학생권 학생권처럼 네, 네. 그런 거였어요 어머 반가워라 근데 이건 좀 버리셔야 되는 게 이거는 좀 그쵸 예 커팅해서 보관하셔도 될 것 같아 아 근데 박물관이나 네. 이런 데 가면 이런 게 다 아니, 나열이 돼 있더라고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보관된 게 많이 있을 맞아. 거예요 예 아 반갑네요 2394님 네, 저는 46살이에요. 중딩 고딩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 몰래 주고받은 친구들과의 쪽지 유물인데 못 버려요. 추억이 새록새록 그 시절로 돌아가요. 야, 근데 쪽지 같은 거 이거는 버리지 않는 게 맞죠. 아니 근데 이제는 봐도 기억을 못 할 때도 있지 않을까? 이걸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게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니까 쪽지는 주고받고 그냥 그 다음 날로 없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보관이 안 되던데. 진짜 대단하다. 네, 유물인데요. 2288님 17살 때 만났던 남친이 총 쏴서 뽑아준 인형이에요. 인형 인증샷 지금은 왔어요. 다른 남자랑 결혼한 지 7개월 차고요. 37살입니다. 애착 인형으로 잘 품고 잤었는데 얼마 전 키우는 고양이가 다 물어 뜯어놨네요. 그래서 묻어 뜯긴 다리 쪽을 물었네 고양이가. 물어 뜯긴. 네. 아니 근데 17살 때 만났으면 아마도 첫사랑일 확률이 높은데 그때 남친이 총 쏴가지고 이제 총 잘 쏴서 뽑은 인형 같아요. 인형이 꽤 크거든요 지금. 근데 이건 고양이가 잘했네요. 이제 결혼하고 했으니까 너의 삶을 다시 새 그치. 삶을 찾으라고 다 찢어준 거지 뭐. 그 고양이한테 잘하세요. 이게 도움되는 고양이입니다. 이런 애들이. 아니면은 남편이 찢어놓고 고양이가 한 척 할 수도 있어. 남편의 큰 그림? 그 가능성이 있네. 다 찢어놓고. 이거 고양이가 한 거야. 부정을 못하겠네요. 확인 한번 부탁드려요. 1006님. 네. 저는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 네모난 거? 네모난에 뭐 3.5인치 그쵸, 그쵸. 이렇게 있었잖아요. 진짜 옛날이다. 근데 이게 보관을 잘 못하면 이게 다 안에 다 깨져가지고 사용을 못했었거든요. 못하는구나. 어차피 8941님 어릴 때 젤리 딱지 있었거든요. 포켓몬 이런 거 이거 젤리 딱지가 맞아. 지금 100개도 넘어 보여요. 여기 인증샷에. 야. 이거 제 나이 때입니다. 제 나이 때 이거 모으는 게 무조건 이제 딱지 놀이 하거나 그쵸. 그리고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진짜 동네 이거였거든요. 인정받고. 에. 근데 이 정도는 진짜 많이 모은 거죠? 진짜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성 때문에 못 버리나 봐. 옛날에 지우개 싸움 해가지고 지우개를 이제 가져가고 했었는데 짝꿍들이 어떤 친구가 지우개만 왕창 모으고 다녀던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여기는 딱지 세대, 여긴 지우개 세대. 그러니까 다 세대마다 조금씩 이렇게 달라요. 맞아. 예.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 갑니다. 뭐 책받침 못 버리고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 1215님이 소피 마르소 사진이랑 디카프리오 이게 이제 제 세대예요. 이 책받침 세대. 정말. 제 나이 때 책받침에는 또 상혁 오라버니 얼굴들이 있다. 진짜요? 그치. 정말. 제 나이 때 열광했었죠. 책받침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 그 이렇게 그 책받침이 아니라 다른 거였을 거야, 아마. 그쵸? 그래. 그 책에 꼽는 거 그 맞아요. 뭐. 하긴 저도 브로마이드 같이 말한 거. 저 때도 이제 친구들이 하긴 했거든요. H.O.T.나 뭐 제스키스 형들. 신화. 정말 옛날 얘기 오랜만에 한번 또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3625님이 주셨습니다. 상혁씨 좀 읽어주세요. 네, 세민님 오늘 처음 뵙는데 재밌으신 분이네요. 솔직히 제가 TV를 잘 안 봐서 누구신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한 번 듣고 벌써 이분들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네. 많은 활동을 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나오시니까 맞아요. 박세미라고 검색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세미 씨 함께 할 텐데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사실 긴장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프로그램에 또 이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근데 긴장해서 이 정도면은 긴장 풀면 어우 난리 마이크 들고 뛰어다닐 수도 있어요. 아유, 그래요. 근데 또 너무 또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옆에서도 계속 챙겨주셔가지고 네. 너무 편하게 잘했습니다. 상혁 씨는 오늘 많이 좀 부담스러우셨죠? 아니 그래도 세미 씨가 어떻게 고은아 네. 배우가 더 좋았어요. 오늘 세미 씨가 더 좋았어요. 세미 씨가 편하셨어요. 아 그랬어요. 우리 고은아 배우님 왔을 때 상혁 씨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고은아님도 약간 낯가리. 텐션이 너무 좋죠. 안 가렸어요 여기서는. 네. 가릴 필요가 없죠. 텐션이 네. 좋아서 예. 늘 항상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네? 월요일에 두 분과 보는 라디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정인 윤종신이 함께한 문득 사랑해 오늘 끝곡입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